데이터를 가져오는 데까지 성공을 하셨으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 출력할 때 썼던 클래스가 프린트 클래스예요. 여기 util의 IO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드 프린트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프린트인데 얘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먼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드 대신에 보드라고 쓰는 것 대신에 뭐라고 쓰시냐면 그 지금 메시지라고 쓰는 거죠. 메시지 프린트라고 써주세요. 되셨나요? 메시지 프린트 보드 프린트를 복사하세요. 여기 요 보드 프린트 여기 IO입니다. util IO 웹장 util IO util IO에 보드 프린트를 복사 카피해서 붙여넣기 아시겠죠? 예,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맥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다른 분막 봐줄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예, 맥은 그냥 맥 키가 있어요. 근데 맥 키에 컨트롤 대신에 뭐맥키 누르고 C를 눌러야 되는데 지금 그거가 저거랑 틀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카피 패스 해서 처리하고 막 했는데 힘들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메시지 프린트로 만들어 주세요. 되셨죠? 예,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누르세요. 오케이. 오케이 눌러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메시지 프린터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여시면 여기에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메시지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건다 메시지로 바꾼다. 컨트롤 F 누릅니다. 컨트롤 F. 컨트롤 F 누르시고요. 그 보드 부여부터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문자 보드입니다. 대문자 보드는 대문자 메시지로 바꿔주세요. 메시지 바꿨는데 이때 꼭 체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 센시티브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체크를 안 하면 대문자 소문자 다 바뀌거든요. 상관없이 요걸 체크하면 대문자는 대문자대로 소문자는 소문자대로 맞춰가지고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 리프레시 올 누르세요. 리프레시 올 누르시면 메시지 부여라고 되는데 패키지가 서로 틀리거든요. 메시지 부여가 오류 난 거는 패키지가 서로 틀려서 그런데 여기다가 소문자 보드 이번에 소문자 보드입니다. 소문자 보드로 된 거를 소문자 메시지 맨 앞에 있는 메시지가 M자 소문자입니다. 패키지 이름인데요. 소문자 보드를 소문자 메시지로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리프레시 올 눌러주세요. 센시티브가 돼 있어야 되고 패키지 부분만 바뀌죠. 그러면 오류가 없이 잘된걸볼 수가 있어요. 오류 다 끝났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네. 제가 오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이는 것만 오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오류 난 것은 없는 항목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라이터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수정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적어도 오류가 있었어요. 보이는 데만 없어. 보이는 만 없어요. 보이는 만. 그럼 다시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라. 거기 복사 붙여넣기 할 거는 이제 보드 프린트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복붙합니다. 복붙. 복붙. 예.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뭘로 하냐면 이제 메시지 프린트로 바꾸세요. 프린트. 바꾸시고 메시지 프린트를 엽니다. 아시겠죠? 메시지 프린트 여세요. 연다. 열고 하시고요. 그다음 바꾸기를 하는 건데 컨트롤 F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F 누르면 찾기가 되는데 파인드입니다. 파인드. 찾기 되는데 여기서 수정도 같이 할수 있어요. 이쪽에서 센시티브 저희가 센시티브라고 돼 있는 거를 센시티브. 센시티브인가? 센시티브. 이건가? 센시티브. 이건가? 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 F 누르시고 여기 이제 케이스 센시티브 TI네요. 센시티브. 예, 케이스 센시티브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센시티브를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를 하시고 바꿀 때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메시지로 그 리프레이스 올 해가지고 전체 바꾸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문자 보드를 대응 소문자 메시지로 전체 바꾸기를 하세요. 되시겠죠? 예. 복붙이 제일 어려웠어요. 원래 복붙 신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신공. 이걸 쫓아가기가 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빠르거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순간 빨라집니다. 코드를 치면 느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임포트된 거 자바 유틸의 리스트 맞고요. 컴의 웹장의 메시지의 부여의 메시지 부여입니다. 5번째 줄 맞죠? 틀린 거 있으면 지금 고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퍼블릭 클래스 프린트 메시지 프린터고요. 그다음에 1번 게시판 리스트 출력이 아니라 메시지 게시판이죠. 메시지 리스트 출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컨트롤 F 눌러서요. 네가 지금 게시판으로 게시판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메시지로 다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메시지로 다 바뀌어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1번 이런 거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소드, 리스트 메소드, 메시지 부여 가져와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리스트를 출력한다. 그래서 out title, out.title with line 해서 메시지 리스트, 해서 메시지 리스트를 출력한다. 이게 뭐 이렇게 콤마 쓴 다음에 그 숫자가 있으면 그대로 내비두세요. CNT는 65고요. 65, CNT 65가 뭐냐면 여기 이제 위아래 줄을 그린 건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번호 맞죠? 번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받은 것 중에서 그 뿌려고 하는 거 받은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예 보낸 사람입니다. 보낸 사람 아시겠죠? 보낸 사람 이렇게 보낸 사람 아이디를 먼저 보낸 사람 아이디를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디보다 반은 보낸 사람 쓰고 이게 보낸 사람 명입니다. 이름 보낸 사람 이름이고요. 보낸 사람 아이디를 가로열고 가로열고 쓰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바를 또 그립니다. 바 받는 사람 받은 날짜 보낸 날짜를 여기다가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을 쓰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아이디 이렇게 해서 하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받은 날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받은 날짜 되시겠죠? 예, 데이터를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씁니다. 포 리스트가 널이거나 리스트 사이즈가 0이면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찍어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드로우 시킵니다. 드로우 시켜서 찍습니다. 그냥 찍는 걸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부여를 리스트에서부터 한 개씩 꺼내 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번호 get number 맞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람 이름 get sender name이죠. 그죠? sender name. 거기 맞춰서 쓰셔야 돼요. get sender name을 찍고요. name 찍으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플러스 쓰시고 성답을 찍고 가로 열고를 쓰셔야 돼요. 가로 열고를 써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가로 열고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뭘 쓰라고요? id 플러스 쓰시고요. 부여점 get sender죠. get sender가 id입니다. get sender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플러스 상답이 찍고 가로 닫고 되셨나요? 이렇게 sender를 출력했어요. 출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 또 그리고요. sender까지 출력을 했으면 바를 한 개 더 그리고요. 예,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ender 말고 이제 요거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sender 말고 acceptor name 자 acceptor name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샌더 위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acceptor get acceptor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죠. 자 acceptor까지 찍었어요. 그럼 또 바 그린 다음에 또 뭘 찍으라고요? 받은 날짜를 찍어라. 받은 날짜는 get acceptor date죠. accept date입니다. 그리고 반은 안 해도 되고 끝났죠. 이제 끝났으니까 뒤에 거는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accept date 이렇게 써가지고 지워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가로닫고가 없네요. 시스템에서 맨 마지막 가로닫고가 있어야 됩니다. 가로닫고 세미콜론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하는 걸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때에 그 accept date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없으면 읽지 않음으로 표시하자. 읽지 않음 아시겠죠? 읽지 않음 이해되시겠죠? 네? 예? 샌드 데이트 쓰셔야 돼요. 샌드 데이트 그럼 accept date를 한 개 복사해서 위로 올리면 되겠죠. 위로 올려서 예 플러스에서 샌드 데이트가 필요하네요. 자 샌드 데이트 됐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얘가 지금 accept 데이트는 null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ll인 경우 어떻게 하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을 열고
예, 쓰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부여점 get accept date, accept date가 너라고 같으면 어떻게 하지? 너라고 같으면 없다는 얘기죠. 너라고 같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쌍따표 찍고 땡땡 이렇게 쓰는 거죠. 물음표. 쌍따표 찍는 것을 썼을 때는 여기 너라고,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물음표입니다. 여기 너라고 같다. 너라고 같으면 여기에 이제 일지않음으로 표시하자. 일지않음으로 표시하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류 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묶어서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나고요. accept 데이터가 널이면 일지않음으로 나오게 돼요. 일지않음. 되시겠죠? 일지않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날짜가 있으면 그냥 날짜가 찍혀요. 날짜가 있으면 날짜가 찍힌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메시지 보기가 있는데요. 여기 제목, 내용, 작성자 이거 없죠? 다 지웁니다. 예, 잠깐만요. 이거 오류 난 것부터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빨간색 오류 난 다 지우시고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밑에 오류 난 거 막 이런 거 다 지우세요. 뭐 데이터 출력하자 해서 쓴 거는 여기 그냥 쌍따옴표 한 개만 찍어 놓으시고요. 쌍따옴표 한 개만 찍어 놓으시고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지우시고요. 한 이 정도에서 세미콜론까지 찍어주시고 오류를 다 없애주세요. 오류를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서 실행은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실행은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소스를 고쳐주시고요. 다 고치셨으면 지금 이제 뭐 복부가거나 뭐 고치기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고치시면 됩니다.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디서?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 저희가 무슨 컨트롤러? 메시지 컨트롤러.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생성하고 호출한다. 아시겠죠? 요거 가져오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넘겨주게 되는데요. 넘겨줘서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생성하고 호출할 때 출력하는 것을 생성합니다. 메시지. 뉴 메시지. 뉴 메시지 프린트. 메시지 프린트. 프린트 생성을 하시고요. 점 다음에 리스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넣어야 되죠. 부여가 요게 지금 리스트를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아시겠죠? 요거를 컨트롤 X 널 대신에 컨트롤 V에서 넣어준다. 아시겠죠? 넣으시면 한 줄로 끝났습니다. 생성하고 호출한다. 끝났고요. 여기 끝났는데 리스트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가 여기 메시지 부여로 했는데 지금 메시지 오브젝트예요. 그럼 하는 것은 아규먼트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아규먼트 캐스팅을 해서 넘기시면 되겠네요. 리스트 이게 또 이게 들어오는 게 지금 오브젝트로 넘어오는데 지금 캐스팅 막 해도 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이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 뭐 보면 surprise warning unchecked execute라는 메소드 위에 unchecked 하자. 이렇게 unchecked 이거 왜 unchecked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그 로우 타입은 선언할 때, 지금 이거는 사용할 때는 언체크드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으면 이제 오류가 없어졌고요. 이제 다 멈추고 실행해 보는 거죠. 실행. 오류 빨간색 언더바는 나오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당연히 클래스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회원 관리 오버 로그인 테스트 1111 쓰시고요. 작성이 됐고요. 이전 메뉴 쓰시고 메시지 리스트 엔터 치시면 예,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대시가 좀 짧네요. 대시를 좀 길게 해야 되겠네요. 한 70, 80, 80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대시가 좀 짧죠. 그냥 프린트에서 메시지 프린트에서 여기 저희가 65로 되어 있는 거를 한 80 정도로 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로그인 하시고 5번, 1번 테스트 1111 이전 메뉴 메시지 리스트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한테 온 메시지가 이렇다. 얘도 조금 더 여기 투 언더바 캐릭터로 안 만들었더니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투 언더바 캐릭터 리스트에서 투 언더바 캐릭터 하지 않았나? 투 언더바 캐릭터 한번 볼까요? DA입니다. DA요. DA에서 가져올 때 SQL입니다. SQL 안 했네요.
여기에서 안 했죠. 되시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그 SQL 디벨로퍼에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걸 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투 언더바 캐릭터 한 걸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얘만 복사해서 send date 대신에 집어넣기를 해주시고요. send date 맨 마지막 건 줄입니다. send date 대신에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투 언더바 캐릭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까지 계속 띄워주세요. accept date SQL 디벨로퍼에서 accept date 여기 있죠? 투 언더바 캐릭터를 복사하셔서 복사 accept date까지 복사하시겠네요.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accept date 대신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바꿔주시면 여기 날짜가 줄어들어서 이게 대시가 이렇게 길지 않으셔도 돼요. 대시 한 5개 정도 줄여도 되겠네요. 네. 메시지 프린트에서 80 말고 75로 75 좀 줄이시고 이제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로그인 합시다. 5번 이런 여기 아니고 여기서 아래쪽에서 5번 메시지 로그인 뭐 테스트 쓰시고 1111 아유 1 6번 리스트를 뿌리면 아유 리스트를 뿌리시면 아이고 로그인이 안 됐대요. 예 1번 로그인 1번 로그인 로그아웃 했나봐요. 테스트 1111 이전 메뉴 쓰고 이전 메뉴 그다음에 그 메시지 1번 리스트 쓰시면 이제 이렇게 얼추 그냥 딱 맞출 필요는 없다고요. 웹에서는 딱 맞춰야 되고요. 지금은 딱 맞출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만드시면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여기 로그는 여기 로그 찍혀 있고요. 로그는 찍혀 있고 메시지 리스트 잘 찍힌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메뉴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거는 3번 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게 됩니다.